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선 도시철도망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20년간 사업 추진이 더뎠던 강북 횡단선과 면목선 노선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청량리를 지나는 강북 횡단선과 면목선 등 노선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등을 통하는 강북 횡단선은 총 연장 25.72km입니다. 크게 청량리역과 홍릉을 지나 국민대, 홍제, 목동역 등으로 이어지는 19개 역사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청량리역을 지나는 또 하나의 도시철도인 면목선은 총 연장 9.05km로 청량리역, 시립대합 사거리, 전농이동 주민센터와 장안 이동 주민센터 등을 지나 시내 차량 기지로 연결되며 모두 12개 정거장이 신설됩니다. 면목선 사업은 민자 유치로 추진하려다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는 평가입니다. 청량리를 중심으로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큽니다. 이때 우리 전농동, 장안동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물론 이제 고리 넘어가면 또 중량구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오랜 동안 그런 숙원 사업이 하나가 해결이 되게 되었고, 이게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교통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되면 사회 문화 상업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청량리 일대를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동대문구청 강당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인구와 교통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계획 노선을 구축하겠다는 서울시 설명에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동네도 이제 항상 낙후돼 있었거든요. 집값도 그렇고 그랬는데 다른 저기 구역에 비해서 우리 동네도 좀 많이 좀 발전이 되고 집값도 좀 오를 것 같아 갖고 기분이 좋습니다. 횡단 열차가 청량리를 거쳐 간다는 건 저는 전농동 주민입니다. 주민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역 발전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 사업은 주민 설명회 이후 국토교통부 승인과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1년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